시장 보조 프로그램의 활용입니다. 자, 이 장은요, 비교적 공부하기가 수월한 장으로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이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유형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틸리티 문제가 추가가 됐는데 압축이나 복원, 이미지 뷰어, FTP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직접 실행해서 기능을 공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한테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해줍니다. 자, 윈도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 첫 번째, 메모장입니다. 아주 많이 출제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에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메모장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시작에 보면 프로그램 및 화일 검색이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NOTPAD, 노트패드 이것을 직접 입력해서라도 메모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모장의 기능은요, 크기가 작은 간단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텍스트 편집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서식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거 말고요. 글자를 입력을 하고 싶을 때, 단순하게 글자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해주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아주 널리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작성한 파일은요,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확장자가 TXT, 파일 형식이라고도 하죠. TXT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특수한 서식이 있거나 뭐 다른 문서와의 OLE 기능이라든지 그래픽 기능, 단 나누기 기능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되는 기능이 있고요, 안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글꼴 같은 것도요, 문서 전체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안 되고요. 글자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서의 첫 행 왼쪽에다가요, 대문자로 .log라고 입력을 해주면은요, 이 문서를 열기 할 때마다 현재 시간과 날짜가 맨 마지막 줄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보기 메뉴에 상태 표시 줄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잖아요. 그러면은 메모장 아래에 현재 커서의 위치, 어디에 있는지, 몇 행, 몇 열에 있는지 이것들도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log라고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날짜가 나오죠. 자, 글꼴 변경할 수가 있고요. 글꼴 스타일, 보통 기울임, 굵게 기울임 또는 글자 크기 변경이 되는데 색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 메뉴에서는 주로 이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인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인쇄할 때도 뭐 용지 크기라든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이런 거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편집 메뉴에서는 뭐 복사, 이동, 뭐 찾기, 바꾸기 가능하고요. F5키를 눌러서 현재 시간과 날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식 메뉴에서는요, 줄바꿈, 뭐 글꼴 이런 거, 창 사이즈 이런 것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메뉴에서는 이제 상태 표시줄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과 열의 수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자동 줄바꿈 이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여기 서식 메뉴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이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워드패드예요. 메모장은 간단한 텍스트 문서 편집기라면은요, 어떤 서식이 들어가는 문서 편집기, 그러면 이제 워드패드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프로그램의 워드패드 또는 WORDPAD 이렇게 입력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본적인 파일 형식이요. 뭐 DOC, 그다음에 뭐 텍스트 파일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양한 서식과 사진, 그림판 이런 그래픽을 포함할 수 있어요. 이걸 이제 OLE 기능, 개체 연결하거나 포함해 주는
OLE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OLE 기능이 된다라는 거, 자, 메모장은 이 OLE 기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마다 OLE 기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메모장은 안 되지만 워드펜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작성된 문서는 전자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전체나 또는 일부분에 대해서요, 글꼴의 크기, 종류, 뭐 문단 설정 가능하고요. 뭐 복사, 잘라내기, 글머리 기호, 단락, 들여쓰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간단한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갖춘 그런 프로그램이 워드패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요, 그림판입니다. 자, 그림판도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메모장과 못지않게요, 그림판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프로그램의 그림판, 또는 PBRUSH 이렇게 입력해서 그림판을 실행을 합니다. 간단한 그림에서부터요, 정교한 그림까지 그릴 수도 있고요. 저장된 그림을 불러와서 편집도 가능합니다. 직접 그리거나 편집하거나 다 가능하고요. 화면의 너비와 높이 지정할 때는요, 인치나 센티미터 또는 픽셀 단위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저장 형식은요, PNG, BMP, GIF, JPG, TIFF 등등의 이미지 형식을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색 1이 있고 색 2가 있습니다. 자, 색 1은요, 정경색이라고 하고요. 자, 정경색이라 그러면은 선이라든지 뭐 도형의 테두리, 텍스트의 윤곽선색 이런 거 지정해 주는 걸 정경색이라고 합니다. 정경색 뒤에 있는 게 이제 배경색이 될 텐데요. 도형의 내부를 채우는 색이나 지우개의 채우기 색 이런 것들을 이제 색 2, 색 2에서 배경색으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선이나 원, 사각형 이런 거 그릴 수가 있는데요. 그냥 드래그하면 뭐 사선이나 타원이나 직사각형 이런 거 그려주는 거고요. 이때 이제 쉬프트 키를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수직선, 수평선, 뭐 45도 선, 뭐 대각선, 뭐 정원, 정사각형 반듯반듯한 도형들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카메라든지 스캐너 이런 장치가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런 장치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림판에서 이미지 작업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판 자체도요, OLE 기능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그림에서 만든 그림을 현재 문서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할 때 이제 연결의 형태이거나 포함의 형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도구 상자에서 돋보기 이용해 주면은요, 이거는 이제 화면을 확대해 주는 건데, 뭐 12.5 그럼 축소가 되겠죠. 여기서 800%까지 축소 또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조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여기 도구가 있죠. 그다음에 뭐 색칠하는 브러쉬 도형 있고요. 색 1이 정경색이라고 그랬고요. 색 2가 배경색. 그래서 색깔은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 저색 편집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은 색깔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이제 화면 확대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12.5%에서 800%까지 축소 또는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판 단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왼쪽 상단에 있죠? 여기서 이제 열기하거나 뭐 새로 만들기, 저장, 뭐 스캐너 또는 뭐 카메라, 뭐 전자메일 보내기 등등이 있고요. 자, 이것을 작성된 그림을 바탕화면에 배경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설정할 때는 이제 채우기라든지 바둑판식, 가운데 이렇게 세 가지 속성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기입니다. 자, 계산기도요, 많이 출제율이 높아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메모장, 그림판과 같이요, 계산기도 점점 출제 비중이 늘어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의 계산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아니면 CALC를 입력해서 계산기를 실행을 합니다.
간단한 윈도우용 소형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계산에서부터 복잡한 계산기까지 할 수가 있고요. 그 계산한 결과를 뭐 복사해서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계산기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용, 공학용, 프로그래머용, 통계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용 같은 경우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이 가능하지 하고요. 공학용 같은 경우는 뭐 로그라든지 삼각함수, 통계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용 같은 경우는요, 이진수, 8진수, 16진수 등등과 같은 그 계산법과요, 그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까지 가능합니다. 자, 통계용에서는요, 뭐 합, 평균, 뭐 제곱의 합, 그다음에 표준 편차 등등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에서는 이제 기반에서부터요, 단위 변환, 날짜 계산, 뭐 워크시트형 등등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자,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작에서 CMD를 입력해서 명령 프롬프트 창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죠? 이게 이제 명령 프롬프트 창이고요. 즉, 어떤 그 이전에 사용했던 그 CUI 환경이 되겠습니다. 도스 명령어 같은 것들 이런 거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EXIT라고 입력을 해주면 X하고 같은 역할을 해줘요. 윈도우로 이렇게 복기가 되고요. 이창 자체도요, 크기라든지 배경색, 글자색, 크기 이런 거 변경 가능한데요. 요거는 이제 창 조절 메뉴 여기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속성이라는 항목에서요, 글꼴 크기, 뭐 글꼴 이렇게 색깔 이런 거 변경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캡처 도구인데요. 이게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항목은요, 사각형이나 자유형, 뭐 전체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 중에서 선택 가능한데요. 현재 화면 자체를 특정 부분을 이용해서 특정 부분이나 현재 화면 전체에 대해서요, 그림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클ipboard에 복사했다가 이걸 할 수도 있고요. 전자메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 형식은 이제 PNG나 GIF, 뭐 JPG와 같은 그런 그림 형식으로 저장했다가 붙여넣기, 저장, 메일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캡처 도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자표가 되겠는데요. 문자표는 보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도구에서 문자표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고요. 윈도우에서 이제 특수문자 그런 거 입력할 때 사용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글꼴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특수문자를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없는 그런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문자표다라는 것이고요. 문자표 창에서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문자 코드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한 문자를 선택해주면 여기 밑에 보면 문자 코드가 나올 거예요. 자, 문자 코드를 직접 넘버러 키를 키고요. Alt와 함께 이제 문자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예요. 이것도 보조 프로그램에 보면 시스템 도구 항목에서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 있습니다. 문자표에 키보드에도 없고요. 문자표에도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제 문자를 만들어서요. 문자표에 삽입해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의 집합은요, 완성형이나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원격 데스크탑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자,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하면 원격, 떨어져 있는 그런 컴퓨터죠. 현재 컴퓨터 앞에서요, 원격 위치의 컴퓨터에 연결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해당 콘솔 앞에서 실행해 주고요. 파일이라든지 그런 어떤 리소스 이런 것들을 억세스하는 것, 즉내 컴퓨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걸 이제 원격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컴퓨터에서 뭐 음악이라든지 소리, 뭐 파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쓸 수가 있고요. 원격 작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 컴퓨터도 있어야 되겠고요. 제2의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원격 컴퓨터의 그 이름과 사용자 이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원격 지원을 하려면은요, 뭐 제어판에 시스템에 보면은 원격 설정에서 고급을 선택을 해주면은요, 거기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과 시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격 데스크탑 연결하려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프로그램의 원격 데스크탑입니다. 이름과 IP 주소, 사용자 이름 이런 걸 입력해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소개하지 않은 보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동기화 센터 있습니다. 컴퓨터의 파일이요, 네트워크의 서버 파일과 이제 동기화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수학식 입력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식을 풀거나 아니면 입력된 수학식이 있는 문서에 대해서요, 삽입할 경우 그때 사용해주면 됩니다. 스티커 메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메모 같은 거 있어요. 자주 쓰는 거, 이걸 종이에 썼던 것들을 직접 스티커 메모라는 항목에서 선택해서 써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날의 할 일이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써갖고요. 바탕화면에다가 두면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뭐 태블릿 펜이라든지 표준 키보드로 쓸 수가 있고요. 뭐 색깔 이런 것들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서식 같은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디스플레이 케이블로요, 컴퓨터를 프로젝트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도구에는 기타 뭐 디스크 정리, 디스크 조각 모음, 시스템 정보, 복원, 뭐 문자표, 보안센터, 예약된 작업 이런 것들이 보조 프로그램의 하위 메뉴에 또 있습니다. 접근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윈도우즈 음성 인식, 뭐 나레이터, 돋보기. 뭐 접근성 센터, 화상 키보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틸리티 활용하기입니다. 자, 유틸리티라는 것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의 사용을 도와주는 그런 실용적인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시스템을 진단, 뭐 디스크의 파일 복원, 뭐 시스템 자원 편집 등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응용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뭐 종류에는요, 압축해주는 압축 유틸리티, 바이러스 백신 유틸리티 또는 파일 업로드 유틸리티 등이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요, 압축과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 파일이라든지 통신할 때 있잖아요, 정보를 보낼 때 데이터를 좀더 작게 만들어주면은요, 통신하기에 속도도 빨라지고요,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그럴 때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압축과 복원 프로그램입니다. 일반 텍스트뿐만 아니라요,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 압축할 수가 있고요. MP3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인데 약 10분의 1 정도까지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텍스트 문서 같은 경우는 글자기 때문에 압축이 많지는 않고요. 뭐 음악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압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압축할 때요, 암호를 지정하거나 분할 압축도 가능하고요. 압축된 화면을 이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해제해요. 그래서 복원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종류에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압축도 있지만요, 윈집이나 WinRAR, GZIP, PKZIP, RZIP, 빵집 등등이 있습니다. 이 RZIP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운영체제라든지 포맷 또는 이제 40여 종류의 그런 다양한 압축 포맷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자체는요, RZIP 화면이에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압축했을 때 그림 압축점 ZIP 이렇게 들어있죠. 요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압축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압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화일명을 지정을 해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뷰어의 사용입니다. 자, 윈도우즈 사진 뷰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림 파일을 열기 하고요. 그다음에 삭제, 복사, 인쇄, 전자메일 보내기, CD 굽기 등등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요. 사진을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윈도우즈 사진 뷰어라고 합니다. 자, FTP 프로그램입니다. 파일을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요. 이 FTP 프로토콜, TCP/IP 프로토콜로서요. 서버와 정보를 이제 제공해주는 서버죠. 정보를 요청해주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사이에서 파일을 송수신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FTP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알마인드 유틸리티 프로그램에서는요. 이게 이제 알마인드 유틸리티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이제 FTP 호스트 이름하고 암호화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선택한 다음에 파일을 업로드 해주고요. 익명으로 로그인해주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알마인드라는 유틸리티 FTP 프로그램입니다. 자, 기타 이제 엔터테인먼트 항목이 있습니다. 자, 녹음기 있습니다. 녹음기는요, 사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요. 이때 확장자가 WMA로 저장이 됩니다. 자, 볼륨 있습니다. 요거는, 사용자의 그런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듣고자 할 때요. 그럴 때 이제 그 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조절하거나 음소거 가능하고요. 자, 요거는 그 제어판에 보면 알림 영역 아이콘의 볼륨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알림 영역, 작업 표시줄 맨 오른쪽에 보면 알림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 바로가기에 보면 알림 아이콘 사용자 지정 이걸 선택해서 이제 볼륨 창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스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요것은 컴퓨터나 CD, 인터넷에 있는 미디어 파일 이런 것들을 재생하거나 또는 설정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직접 녹음하는 건 아니고요. 재생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미디어, 비디오, 오디오, 동영상 등등의 미디어 파일을 재생하고요. 편집 기능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러 가지 활용 형식이 있어요. CD에서부터 VOD까지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웨이브 파일 많이 쓰죠? 미디 파일, MP3 파일 이런 것들 많이 쓸 겁니다. 여러 가지 설정 중에서는요. CD 또는 DVD 굽기, 재생, 동기화 등등의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무비 메이커입니다. 자, 이것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에 있는 사진, 비디오에서 동영상을 만듭니다. 자, 만들기도 하고 편집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장된 동영상을 전자메일이나 인터넷, CDR 또는 DVD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해서 사용하는 그런 항목이 이제 무비 메이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DVD 메이커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진이나 비디오 파일을요, DVD 플레이어로 재생할 수 있도록, DVD로 굽기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항목들이 유틸리티 항목이 되겠습니다. 종류와 간단한 사용법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조 프로그램의 활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